가장 인상적이었던 영상은? 저작권이 알고 싶다. 저도. 저작권이 알고 싶다. 저희 맨 처음에 찍었던. 저희가 아무래도 첫 번째 우수팀으로 등극한 영상이잖아요. 그 발재간들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피드백에서도 되게 좋게 얘기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 진짜 호이신의 진짜 발령기 찍으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댓글 달린 발재간 칭찬받았던 발재간. 근데 전날 저희 처음 만난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또 엄청 웃기게 저 달려가는 것도 막 저 어색한 상황에서. 네, 진짜. 팝콘팀끼리 가장 합이 좋았던 영상은? 숭구리 담당. 팔보채! 숭구리 담당. 팔보채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네! 진짜? 뭐 만드세요? 뭐 어떻게 만들어요? 팔보채 그냥 기본으로 다 그냥 잡채 접해봤으면 혹시 이런 거? 쪽팔리긴 했는데 안 쪽팔리셨죠? 촬영을 했었으니까. 아 그치?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그걸 찍는다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더 뻔뻔하게. 아 그럼 지금 하면 김당당. 어? 저는 한당당. 한당당. 아 뷰를 제가 잡고 찍었는데 파란 하늘과 신영님의 제스처가 너무. 저 진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야 자기들 피크닉 하러 왔는데. 네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우주의 행복이. 저작권위원회 영상 제작단 활동을 하며 스스로 과했적 변화했다고 느낀 부분은?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영상 편집과 촬영 기술이 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냥 연기와 맞춤법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아직 솔직히 불법적인 루트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만 났었는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 똑쟁이가 되네요. 제가 지식재산권 공부하고 있는데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정보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수월하게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게 제가 가장 발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작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디자인과를 나오다 보니까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때는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저작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고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솔직히 이름만 알았지 뭘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미래 원하는 꿈을 이뤘을 때 영상 제작단 활동이 어떻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나요? 교과서로만 보던 전공 지식을 넘어서서 이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코로나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대면하기보다는 통화하면서 하는 회의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진짜 조그만한 아이디어라도 하나씩 던져가면서 거기서 이제 큰 줄기로 발전되었던 게 서로 소통하고 발전될 수 있구나? 이 점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일단 저는 영상 학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영화 쪽 배우고 있지만 꿈은 별로 없는데 활동을 하면서 팝콘팀의 추억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포근한 대학생활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단 활동을 마치며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의견도 많고 주장도 좀 있어서 제 말 들으시느라 귀에서 많이 피나셨을 텐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발 리타한테 팝콘팀에 막내로 들어갔지만 의기소침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도 언니들께서 되게 오히려 저 폐기감 주시게 둥가둥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오케이 하이파이브. 오케이. 네 어쩌다가 맞게 된 리더였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바라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요구했던 것도 참 많았는데 그거 다 분발 없이 받아들여주시고 되게 다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주셔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팀원들 팀워크나 능력치나 진짜 정말 최고였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영상 편집 너무 잘해주신 신영님, 그리고 리더로서 늘 꼼꼼한 기획안 작성해주신 연희님, 그리고 촬영 컨셉 매번 잘 잡아주신 지윤님 모두 감사합니다.